결국 글자를 처리해야 하는 뇌의 일부분이 글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난독증의 원인이 뇌에 있기 때문에 10살 이전에 조기 발견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로가 안 되면 다른 어떤 경로를 써서 읽기가 되도록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릴수록 뇌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을 찾고 그걸 이제 개인한테 맞도록 어떤 습관화, 고착시키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다행히 일찍 발견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치료받을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곳은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 작은 공부방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한글 난독증은 많이 극복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입니다. 자, 한단. 우리 많이 해봤던 것부터 해보자. 케이크. 케이크. 크. 에이크. 선생님의 영어 발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 들어. shape. shape. she는 뭐랑 뭐가 합쳐져야지 쉬 소리가 났었는지 생각해봐. 끊어서 천천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단어는 교육부 지정 초등 800단어. 교과 과정에 따라 뜻은 몰라도 읽고 쓸 줄은 알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난독증 학생들은 한글 읽기가 나아져도 다른 언어를 배울 땐 또 다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방금 공부한 단어를 좀 더 빠르게 발음해 보았습니다. shape. 아이들이 당황하며 철자를 맞추질 못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합쳐서 들으면 전혀 분리를 못해요. 그 소리값들로 우리는 그냥 한글로 했을 때 감 하면은 무슨 소리가 합쳐진 거야? 이러면 그 아음 이렇게 당연히 자동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그게 전혀 안 돼요. 그게 기역과 아와 음이 합쳐진 소리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영어도 똑같이 안 되죠. 수업만으로는 학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선 부모가 직접 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문에 아이들 수업만큼이나 부모 교육도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은 이곳을 찾기 전까진 아이의 난독증을 어디에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많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두 달 기준에 뭐 몇 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렴하다 그러면 1회에 한 5만 원도 하지만 정말 좀 1회에 10만 원도 하는 데도 있고 그 이상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모아 거의 무료로 운영하는 이 공부방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방을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김하종 신부입니다. 난독증을 가진 그는 지난 2002년부터 한국에서 난독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법이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나중에 알게 돼 봤더니 아, 이 전업법 아니고 난독증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요. 똑똑하고 아름다운 애들지만 한국에서 아직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이미 외국에선 난독증에 대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왕실이 나서서 공주가 난독증인 사실까지 알리며 국가적 차원의 난독증 운동을 벌였습니다. 덴마크는 1년 동안 공부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난독증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법률을 통해 난독증 학생들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 주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난독증 학생에겐 시험 시간을 더 주기도 합니다. 또 영국은 음성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조 학습 도구를 제공하고 호주에서는 글을 쓰기 힘든 난독증 아이들의 과제를 음성 녹음 방식으로 대체해주기도 합니다. 난독증은 극복이 불가능한 불치병이나 장애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사 김중훈 선생님도 김 신부처럼 난독증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도 B와 D가 헷갈립니다. 네, 저 영어를 뭐 할 수도 있고 외국 통역도 하고 그러죠. 네. 외국 사람 만나면 어려움 없이 얘기하는데 네. 본능적으로 좀 더 비거디가 헷갈립니다. 아... 이제 예약돼 있는 겁니다. 혼나는 게 예약돼 있는. 오늘 맞겠구나. 네, 맞겠구나. 이제 일주일에 수학이 뭐 네 시간 들었다면 이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주일에 네 시간이고 영어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뭐 저는 그것들은 저한테는 많은 상처.